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라우터 53을 직접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 매니지먼트 콘솔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자, 이 중에서 라우터 53을 찾아보세요. 어디 있냐면 이 Compute and Networking에 보면 라우터 53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겨 화면이 뜨죠. 자, 여기서 Hosted Jones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걸 클릭하고요.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Create Hosted Zone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걸 클릭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도메인 네임에다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도메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552.org라고 하는 도메인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코멘트는 뭐 저의 대부 서버라고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reate Hosted Zone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면 바로 이 도메인 영역을 관리하는 이 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이라고 하는 단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도메인 하나가 존 하나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Create Hosted Zone에 클릭하면 자, 이렇게 o2.or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뒤에 점이 붙어 있는 건 이건 오타가 아니고요. 오타는 아니고, 자, 원래 도메인 뒤에는 점을 붙이는 것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이 루트 네임 서버라고 하는 건데, 보통 점은 어디에나 붙기 때문에 귀찮아서 예, 저걸 생략할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이 뒤에 점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의 이 호스트 존을 만든 거고요. 자, 이 존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내용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Go to Record Sets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금 제가 선택한 o2.org라는 도메인에 대한 여러 가지 서머리 정보들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냥 더블 클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o2.org라고 하는 이 도메인에 대한 관리 화면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호스트 존 안에 들어있는 여기 있는 한 행을 뭐라고 하냐면 레코드라고 하는 겁니다. 리소스 레코드라고 하는 거고요. 이 각각의 리소스 레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도메인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리소스 레코드가 두 개가 이미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개의 리소스 레코드를 보면 하나는 NS고 하나는 SOA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정보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존, 자, 여기 제가 우리가 지금 생성한 o2.org라고 하는 존을 생성한 거죠. 바로 저 존을 여러분이 생성하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레코드 두 개가 바로 이 NS라는 타입과 이 SOA라고 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NS라는 것은 네임 서버 타입이라고 하는 레코드고요. 그리고 요 SOA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권한 개시 정보 우리말로는 라고 하는 건데요. 자, NS는 이 네임 서버의 이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즉 다시 말해서 o2.org로 누군가가 접속을 했을 때 바로 여기에 있는 요네 개의 네임 서버를 통해서 이 o2.org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IP 정보를 반환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주소는 여러분이 세팅한 적이 없죠? 왜냐? 요건 아마존 웹 서비스가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o2.org SOA라고 하는 요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존 웹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여기에서 수정할 만한 부분은 뭐 여기 있는 TTL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것만 요 정도인데, 요 TTL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캐싱 서버의 이 도메인에 대한 캐싱 주기입니다. 예, 요거는 이따가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요 화면은 제가 구입한 이 o2.org라고 하는 도메인을 이 제가 구입할 때 이용했던 이 대행업체의 관리자 페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이 o2.org라는 도메인의 네임 서버를 라우터 53으로 변경해야지만 그다음부터 라우터 53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라우터 10, 이 여기 있는 이 화면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이
도메인 네임 서버를 라우트53으로 바꾸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접속했을 때 여러분의 도메인 o2.oiz로 접속했을 때 그 다음부터 그 사람에게 IP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부터는 라우트53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이 일반적인 이 도메인 서비스 여러분들이 구입한 도메인의 어떤 도메인 네임 서버를 변경하는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 네임 서버를 변경을 해야 되니까 관리자 화면은 다 다를 겁니다. 자 관리자 화면에서 네임 서버라고 적혀있는 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딘가 있습니다. 자 네임 서버 변경을 선택을 하시면 자 여기 제가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o2.oiz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 자 요 밑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바로 여기가 이 네임 서버의 주소가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자 여기다가 라우트53의 네임 서버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기다 네임 서버를 세팅을 해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세팅되어 있는 네임 서버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IP로 중계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자 여기 out.oiz의 ns 타입의 리소스 레코드를 선택합니다. 자 레코드를 선택하면 자 여기 리스트가 있죠? 여기 있는 리스트를 카피해서 자 여기 있는 걸 하나하나 옮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카피한 다음에 자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IP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IP 확인을 눌러보시면 자 여기 있는 요 주소에 해당되는 IP를 이렇게 자동으로 등록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주소를 4개를 차근차근 옮기시면 됩니다. 왜 4개나 제공되냐면 도메인은 도메인 네임 서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네임 서버를 이 백업용으로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1차가 죽어도 2차가 살아있고 2차가 죽어도 3차가 살아있고 이렇게 백업용으로 여러 대의 네임 서버를 세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 네임 서버까지 다 세팅이 끝났으면 여기 있는 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성공적으로 처리되었다고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성공한 겁니다. 자 그러면 네임 서버가 잘 세팅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 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지만 예 그거는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도구를 이용해서 잘 세팅이 됐는지를 역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우리 라우터 53에 대한 수업에서 이 DNS lookup tool이라고 하는 것을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자, 제가 세팅한 o2.oiz를 입력하고 go를 눌러보면 자, 조금 기다리면 얘네가 요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ns162 aws dns 뭐 블라블라 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있죠? 요 주소는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자 제가 라우트53의 관리자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주소죠. 예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주소에 여러가지 세팅값이나 이 주소가 반응하는 속도 요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트라이스라는 것을 선택을 하면 예. 여러분이 o2.oiz라고 하는 것을 입력했을 때 어떤 이 여정을 거쳐서 o2.oiz까지 오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자, 여기 루트라고 되어 있는 것은 루트 네임 서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루트 네임 서버는 뭐죠? 예, 모든 도메인은 계층적입니다. 그래서 요 뒤에 아까 제가 점이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점 뒤에 사실은 어떤 이름이 있는 겁니다. 이름이. 자,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 이름은 루트 네임 서버의 이름인데 루트 네임 서버는 모든 도메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뿌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없다는 것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뒤에 점 뒤에 이름이 없는 이름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 뭐 이해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입니다. 자, 그런데 요 점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 항상 쓰는 게 불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생략하는 겁니다. 루트 네임 서버의 대한 부분이 제일 위쪽에 나오는 거고요. 자, 루트 네임 서버를 경유해서 자, 그 다음에는 oig라고 하는 도메인 예, oig라고 하는 도메인의 네임 서버들로 이렇게 접속을 시도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oig 네임 서버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oig 네임 서버가 여러분의 그 뭐죠?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임 서버들을 이렇게 리턴을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요 네임 서버로 최종적으로 접속을 했을 때가 바로 answer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answer에서 요 네임 서버로 접속을 하면 예. 여기에 있는 어떤 도메인을 리턴을 해주는 건데 그 도메인은 아직 우리가 IP는 우리가 아직 세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no record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IP를 세팅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